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생활명리 두 번째 영상을 올려볼 텐데요. 이번에는 실제 제가 겪은 대운,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대운의 가장 끝 연도에 와 있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토끼대운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명식을 예시로 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제 자신의 명식을 가지고 명상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직접 제가 겪은 일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특히 저랑 띠그룹으로 같은 분들, 쥐띠, 또 원숭이띠, 그리고 용띠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꼭 이 제 띠그룹과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토끼대운의 어떤 상황이 저랑 일치하시는 분들, 큰 맥락에서 비슷했다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토끼대운이 지금 적어드린 부분이 바로 묘라는 글자예요. 묘대운이고 이 묘 속에는 을이 들어있어요. 시기상으로 묘라고 하는 글자는요, 인, 그 다음에 묘, 예, 그 다음에 진, 이게 바로 이제 봄을 뜻하는 그 계절 글자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고, 시기상으로는 3월 초 경칩부터 한 달씩 들어오는 글자예요. 그 토끼대운을 만약에 대운으로 만나게 됐다 하시면, 이거는 대운이라서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운이 아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담겨있는 10년간의 운인 거죠. 예, 그 중에서 토끼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토끼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시죠? 보시면 변화, 이동이 많은 시기라고 적혀 있어요. 아, 지난 10년 한번 돌아보자면 정말 징글징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겪은 경우는 정말 신이 있는 것인가, 아, 왜 이런 시련이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제 곁에 있는 인연의 교체가 아주 크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인연의 교체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 만세력. 저는 이제 카페나 이제 다른 곳에는 오픈해뒀는데 미리 적어놨어요. 우선 저는 여자잖아요. 네, 지금 보신 바에 경신년생입니다. 1980년이 경신년생이거든요. 1980년이 격동의 시기죠. 경신년에 전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추, 그래서 보시면 네, 저는 태어난 달 자체가 여름에 태어났죠. 강하죠. 기토일간인데, 여름에 태어난 기토일간인데다가 지금 보시면 아우 셉니다. 여기도 이제 금이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도 지장간에는 없지만 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달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한 것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사주예요. 또 기축일주죠. 만만치가 않아요. 주변에서 틈을 찾더라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 명식치고는 상당히 강한 사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 대운이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마흔이 딱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절이 다르죠. 20대 초반부터 계절이 바뀌었으니까요. 이 기묘대운 때 저는 이제 거의 끝에 제 소중한 가족을 한 분 보냈죠. 그리고 뭐 공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께 신세 지는 일도 크게 겪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현금이라든가 이 돈이 좀잘안 모였던 시기였어요. 물론 그 돈이 박살나는 시기는 저는 진대원 때 겪었지만 이 묘대원 때는 정말 변화가 많았어요. 변화가 엄청 많았고,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진대원 끝나자마자 대원의 지지를 보시면 모두 관이죠. 제 원곡에는 지금 관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유일하게 밑 속에만 을이라고 하는 관이 있거든요. 이제 대운의 관이 들어온 거예요. 대운의 관이 들어와서 토끼 대운 자체로서도 이 사주 명식과 별개로 결실이 생기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주거지 변동도 심했던 대운이었고, 또 토끼 자체가 지금 보시면 글자가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엄청 바쁘고 실속이 없이 바쁘고 남는 게 없고, 또 본인에게 처음 잘해주려고 어떤 인연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인연들이 끝까지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준비했었던 일이 묘대운 초반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어지는 일이 생겨요. 어디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계속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일들이 중도에 끊어지는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토끼대운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토끼대운에서는 인연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직업, 특히 직업에서는요, 좀할 얘기가 있어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위치에서는 위치 보전이 힘들 수 있어요. 직장인의 위치에서는 위치 보전이 힘들어지는,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한계가 보이거나 버거워지고, 또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단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뿔뿔이 뿔뿔이 헤어지는 시기인 거죠. 가족 구성원의 분열이 생깁니다. 목기원에서 갑목이 위로만 상승을 한다면 묘는 분열을 뜻해요. 미에서 일어나는 분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와 같이 주거지의 변동이 엄청 심하다는 거. 제가 가장 오랫동안 지냈던 집이 3년을 살았고요. 가장 심하게 얼마 못 버티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지금 방송하기 직전의 집이죠. 거기 불과 4개월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해도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흐름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이라는 게 있고, 강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분열, 여기서는 이별이라던가, 또 이제 심하면 사별의 운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맞았던 부분이었고요. 이 사별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친족이었으니까, 혹시 토끼대운 때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아,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요것도 하나 적어드릴게요. 띠 중에서요, 호랑이, 그리고 토끼, 그리고 개띠, 이제 화그룹이죠. 이 그룹의 띠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이미 짝이 있는 경우인데, 다른 이성에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묘가 어떤 그룹의 글자냐면, 자, 오, 묘, 유 그룹 중에 묘죠. 인호술 그룹에서는 이 좌우묘 중에서 묘대운이 왔을 때, 이 그룹들에서 묘대운이 왔을 때 다른 이성에게 흔들릴 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얘기가 왜 나냐 그러면 저는 돈이 없어서 집을 구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집을 구매하시는 일들, 집, 부동산의 어떤 자산을 구매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 묘대오는 건너뛰고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집, 부동산, 뭐 상가 이런. 예. 저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꼭 생긴다는 거. 그래서 묘대원에서 저는 여기 보시면 곧 이제 임대원으로 내년 되면 건너가요. 그래서 임대원 때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10년 동안 겪어보고 또 제가 계속 방송을 할 거니까 피드백을 꼭 중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대원이 저는 지나고 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한 성장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쉬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배울 때도 그랬지만 이 토끼가 한없이 한없이 깡총깡총거리는 글자잖아요. 봄을 향해서 달려가는 글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 영상 보시면 새벽에 막 녹화해서 올리고 밤새울 때도 많고 남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남몰래 노력하고, 막,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막, 이렇게 상담 준비하다가 깜빡깜빡 졸고, 막, 시간 5분씩 막 지각할 때도 있고, 상담 시작 정각인데, 5분 지날 때까지 막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메시지 알람이 팍 뜨면은 그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헤드폰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 상담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아마 저,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골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약속을 칼같이 지킬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제가 깜빡하고 졸고 책상에서 엎드려서 잘 정도로 바빴었고 밤낮이 바뀐 생활도 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예, 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들이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토끼대운을 맞으신 분들은 예민해지실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이 토끼의 기질답게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도 있지만, 제가 언급드린 요런 이제 비슷한 일들 겪으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뭐 진대원으로 건너가시던, 아니면 저처럼 임대원으로 건너가시던, 다른 대원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다른 대운 글자들 가지고 영상 조금씩 올려볼 테니까 생활명리 요 재생 목록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